이 냉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시간은 30초. 제가 30초를 재드릴 거예요. 근데 맛있게 끓이려면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까요? 자, 젓가락과 뚜껑. 둘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원하는 걸, 예, 갖고 가면 됩니다. 뚜껑과 젓가락. 자,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아, 됐어. 네. 자, 얼음을 완전 넣어버려, 넣어버려. 그렇지. 그렇지, yeah, 그렇지. 저어주는 거지. 잘한다. 자, 잘하고 있어. 아니면, 오!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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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진아! 에이, 진아! 에이, 진아! 진아, 한번 보여줘! 에? 보여줘! 컴온! 어? 오, 잘한다! 됐다! 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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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 오. 더 잘해! 맞는 거, 맞는 거!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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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자, 자, 네. 나 엄마한테 혼난다. 네. 자, 면발 상태를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 적혀 있는 대로 해 먹어야지 왜 그렇게 해 먹어? 맞아. 대기업이야 맞는 건데. 어, 진짜 맛있어. 선생님. 우리 현리가 쓴 거. 오늘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진짜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아, 그래요? 오, 진짜? 몰라요, 그 정도예요? 어. 아, 진짜. 과연 어떤 팁이 올바른 도구로 제대로 된 아, 면을 네. 삶았는지 우리 강내우 셰프께서 맞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면을 먼저 넣고요. 면을 먼저 넣고, 야. 네. 과연 우리 손으로. 대령 셰프가 뭘 집어지? 오! 오! 올라온 거? 혜니 씨가 치워주시고요. 아! 오! 대표님! 멋있다! 야! 젓가락을 사용해서 예, 예. 자주 좀 저어주시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들어서 이렇게 공기가 같이 그래, 그래 아, 제대로 아, 그래요? 네. 하나 씨가 이게 전분으로 만들어진 국수라서요, 예. 보통들 이게 막이 생기면 안에서 불을 수가 있고요. 또 뚜껑을 덮으면 훨씬 더 많이 익게 됩니다.